해피 뉴이어.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자, 잘 저희가 이렇게 또 화려하게 옷도 또 입었고 아주 훈훈한 마음을 오히려 덕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저 덕후분들이 네. 크리스마스 때도 아마 덕질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제 덕후분들을 이런 네. 날. 그렇죠. 네, 어디 딴 데 안 나오고 집안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저 김광규 씨. 네. 오랜만에 이제 금요일 날 네. MBC에 나오셨는데 저희 네. 프로모 가끔 보셨나요? 아, 예, 네. 가끔 봤어요. 첫해 하는 거. 아, 첫회? 예, 예. 사실은 덕후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요? 계속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 이제 뭐 빠지는 거죠. 요즘 뭐 이렇게 좀 빠져 계신 거 있어요? 제 몸에 빠져 있어요. 몸에? 네. 아니, 머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를 아니, 어떻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하세요, 형님. 형님도 머리 이게 나올 때마다 너무 욱해. 그래요. 이제는 그냥 받아줘요. 아니, 받아줘요. 너무 욱한다. 오래됐는데 뭐. 아니, 한국의 브루스 윌리스 아닙니까? 아, 그래, 몸에 좋은 거 먹잖아요. 야관문부터 시작해서. 야관문. 예, 야관문. 야관문이 뭐죠? 야관문이라고 저기 밤에 문을 연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초로 만든 술인데. 아니, 차. 차죠. 야관문 차도 있어요? 차도 있고 술도 있어요. 어쨌든 몸에 좋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저기 김광규 씨가 네. 평생 좀 이렇게 덕후질 할 수 있는 좀 여성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즘에 김구라 씨도 마찬가지고. 아, 정말. 한번 넘어갑시다. 네. 그럽시다. 아, 인터뷰를 좀 밝은 쪽부터 할까 그랬어요. 밝은 쪽으로 가자고요. 아, 우리. 아우, 레오나드 디카프리 아니에요? 그러네. 약간 디카프리오랑 비슷하네. 야,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디카프리오 나오고 디버티그레이 풋네. 그러니까. 오, 장난 아니다. 특집구만. 디카프리오? 야, 하이. 갑자기요. 아니 근데 저기 아 이제 우리 알겠어. 지난번에 그 저기 박소연 씨가 나와가지고. 아, 맞아. 네, 세븐틴 13명이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우리도 배웠잖아요. 아니 근데 뭐 실제로 뭐 진짜 뭐 빠져있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게 엄청 심각한 덕후까지는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해리포터를 좀 많이. 아, 해리포터. 네, 최근에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뭐 수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집에는 그냥 하드커버로 전집. 대단한 거네. 양장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허. 네, DVD도 다 있고. DVD도 있고. 네. 해리포터 많이 컸잖아요, 지금. 네, 많이 컸죠. 나는 그 친구가 사실 무슨 뭐 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병이 있어가지고. 해리포터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병 걸었다고 주는 거예요. 처음 한 거지. 아니, 뭐, 네.